네, 이제 스타크래프트 하다가 너무 힘드셔가지고 도닦으러 오셨다 그래서 취재 나왔어요. 네. 이게 뭐야? 개웃겨, 얼굴 봐. 나 이런 사람과 결혼해버린 걸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행방송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컨텐츠는 이제 운장이 형네 부부와 부부 동반 여행입니다. 뭔가 너 달리기 잘하니까요? 응. 너 달리기 너무 속상했었어요, 지금. 네? 응? 씨름이 아니고? 아까 질문 중에 저 봤는데 나를 대체할 해법은 뭐 위협적인 분야가 없었어요. 저는 정말 솔직하게 없었어요. 왜 없냐? 내가 짜증나. 아, 내가 짜증나. 물론 알겠습니다. 문장이 형, 근데 요새 영상도 막 안 찍었었잖아. 문장이 형이 옛날에 영상 찍을 때는 이제 자주 보고 그랬었는데, 이제 서로 게임 방송 하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 부부끼리 놀러 가는 거 처음이야. 그 원래 햇반 형수님이랑 따기 형도 원래 같이 갈까 했었는데, 이제 뭐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다음번에 꼭 같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놀러 가는 장소는 이제 가평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나봉이 형수님이 약간 좀 이런 거 놀러 다니는 거나 약간 좀 현대 스타일에 약간 좀 맞다 그래야 되나? 김나봉이 약간 감이 좋아가지고 굉장히 젊게 노는 스타일이라 나 젊어 왜 그래? 아니 젊은데 그러니까 지금 30대잖아 30대인데 이제 20대처럼 논다 이거지 내 말은. 그리고 오늘 여행 같은 경우는 이제 아프리카 TV에 지원금 받고 이제 여행 컨텐츠로 일단 오늘은 일단 우리가 조금 먼저 도착하거든요. 또 건들지 보면 바로 병원에 가. 운장이 형한테 그럼 한번 전화해 볼까요? 우리 먼저 장 봐도 되냐고? 일부러 불편하게 할게요. 지각생.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아 형 너무 오래 기다려서 그런데 먼저 저희 장 봐도 돼요? 먼저 장 봐 그러면은. 아 너무 오래 기다려가지고 지쳐가지고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장. 예. 사람 미안해 죽게 해야 되는 빌드. 어떻게 하셨지?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형님. 몇 분 도착이에요? 5분 도착인데. 예. 예, 시계 기준으로 말씀 부탁드릴게요. 체감은 곳이야. 네네. 10분. 정확해요? 정확히 12분. 안녕하십니까. 김세별. 아니, 오늘 커플룩 뭐예요, 이거? 그러다 다 보이잖아. 아니, 그러다 다 보이는 옷 입고 왔어. 아, 잠깐만. 내가 배꼽 입지 말라 그랬지, 자기야. 그러다잖아. 아, 안 보여. 아, 난 못 봤어. 자, 우리 가족 여행 때와는 사뭇 다른 약간 좀 장보기가 될 것 같은데. 어제보다 1일 1파 뭐 거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쓸어담는데. 아니 뭐 여기 뭐 학생들이 우리 다 살잖아요. 넉넉하게 담아. 넉넉하게 담아. 이게 진짜 맛있다니까. 이게 딱 짜는 거 맛있어. 나 뭐 육포 좋죠? 먹고 싶을 것 같아. 323,210원. 형수님 갓 서른이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아 제가 아홉수가 지금 좀 심하게 와서 조언 좀 구하려 그랬는데 바로 응징당해 버렸네요. 근데 예. 근데 진짜 조심해야 될 것 같긴 해. 내가, 네. 내가 본 사람 중에 네네. 아홉수 제일 세게 겪는 사람 같은데 진짜. 저요? 제가 봤을 때 네.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너무 가까이 지내지 않는 게. 아 볼게요. 아 잠깐만 위에서 새똥 맞았는데 아. 갑자기 급 해가 없어졌어. 아니 원래 좀 긴데? 여름에는 해가 길잖아. 원래 집에서는 한 8시까지 해가 있어. 아 왠지 알아? 여기 그쪽이잖아. 그 오른쪽이잖아. 오른쪽이 무슨 쪽이지? 동쪽? 그러니까 해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아 서쪽에서 동쪽으로 지나? 잠깐만. 그러니까 지는 방향에 우리가 있으니까 이게 그 각도가 안 맞는 거 지나간 거 아니야? 근데 너 의상 좀 조심해야겠어. 이용할 거면 11시까지 이용하래. 네, 감사합니다. 대박. 아니, 왜? 왜 잠깐만 벌써 기대감 심어주고 있어? 내가 컨텐션 잘 보는 거잖아. 그래서 뒤따라가. 그래. 따란 따란 딴. 와! 어디야 여기가? 근데. 우와 걸레 들어온다. 어? 어떻게 봤으냐?
아니 와. 여기가 지리는데? 아니 여기 근데 아 왼쪽은 뭐야? 어 잠깐 어, 올라가는 길이 있대? 여기 이제 방 어 여기 이제 치는데 너무 내린 것 같아요. 와 6m 내린 것 같은데? 아니 미로야. 와 뭐야. 와 씨 어머 어머 우와 우와 지려 와 이거인데? 야 어머 어머 와 이 영장 와 와 여기 빔 프로젝터도 있어. 아니 여기 숨바꼭질해도 되겠는데? 기계가 좀 기계가 와 좀... 제법 보여. 근데 현실 같은데? 그럼 바로 수영 뛰어듭니까? 뛰어들어야지. 잠깐만 우리 어떤 아이템을 가져야 되는 거? 어떤 아이템? 어 일단 이거 그 다음에 이거 뭐야 그거는? 재밌어. 어. 어? 그럼 갈까요? 진짜? 어, 살짝 까가지고 왜냐면 여기는 뭐 좋긴 좋은데 너무 짧아 뭔가 진짜 벌찬데 이거 내가 수영복이랑 진짜 일렀지 아 비키니 아 수영복이 있긴 있네 아 운동이 봐 아니 근데 시원하겠다 짜잔 뷰 어때요? 예뻐요? 여기서 뷰 타고 후 하면 개꿀잼. 근데 일단 물은 얕아요. 물 자체는 얕아. 이거 놀다가 수영장에서 놀다가 뭐 고기 구워 먹고 이럴까 싶어요. 아니 근데 나 명품 슬랩바 이렇게 막 씻는 사람 처음 봤잖아. 이거 뭐야? 우와. 시원하게 입수 한번 하자. 아! 뭐야? 아! 아니 여기 약간 도 닦는 분이야 여기서? 여기서 수행하시는 분이야? 야 누워봐 한번 쓱쓱은이 누워봐 나가미 별풍선 콩구야 어깨 냉수 마찰 조회 이거 뭐야 어 또 떠들어간다 성동일절 아 이거 뭐야 오 뭐야 오 둘 다 물에 뜨는 법을 아네 잘 뜬다 아 여러분 여기 어디냐면 저희 가평 지금 이제 다큐멘터리 촬영 왔거든요 여기 돛 닦는 분 계신다 그래가지고 네 이제 스타크래프트 하다가 너무 힘드셔가지고 돛 닦으러 오셨다 그래서 취재 나왔어요 네 이거 뭐야 개웃겨 얼굴 봐 나 이런 사람과 결혼해버린 걸까? 야 나는, 이런 사람과 나는, 100년가량 맺은 걸까? 나는 이런 사람 아, 우리 잘못된 선택 해버린 네. 걸까? 어 아 뱃살 뭐야 어 잠깐 옆으로 가는 건 뭐야 아 뭐야 뭐야 어 속도가 빠른데 아 이거 뭐야 옆으로 가버리네 아따씨 저런 사람과 100년가약 맺어버린 걸까 여기 가평입니다 야 이제 끝났대요 어 벌써 끝났어? 집 여기 펜션에 물 뚝뚝 떨어지니까 수건 또 두 개씩 야무지게 갖고 왔잖아 비치타올 아 저희 상남자들은 뭐 이런 거 네, 날씨 좋게 덥고 와 시원하다 와 진짜 차가워 와 오늘 다큐멘터리 촬영 왔었거든요 스타크래프트 하다가 이제 망해가지고 네. 이제 속속에서 사는 이제 소금 네. 네. 잘 지내셨나요? 그냥 전향 네. 이제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맨날 컴퓨터 앞에만 앉아있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네. 몸과 마음이 이렇게 또 상했었는데 네. 좀 치유하러 여기 산에서 생활한 지 어느덧 뭐 20년 20년 정도가 됐는데 20년 전 얼굴이랑 비슷하시네요 그때 미리 사가 있었거든요 아, 예, 예. 근데 어떻게 두 분이서 같이 사시게 됐을까? 와이프도 좀 있었잖아요 같이 망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이혼당했죠 아~ 네, 이혼당하고 같이. 근데 뭐 후회는 없어요 이렇게 계곡에서 산새 소리도 듣고 물의 흐름도 느껴보고 근데 흐름을 그렇게 느끼셨는데 그 체격은 그대로시네요 와 근데 날씨가 이렇게 맑은데 천둥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들 들려요? 저쪽 뒤쪽 봐봐 저긴 어두워 뒤엔 또 이래 아 물 따뜻하다 여기서 핸드폰으로 한번 수행해보겠습니다 와 잠깐만 물 욕을 치는데 물 또 남았어? 응 나도 그거 같아 호수가 먹이 주는 거 같아 이러고 있으니까 넣어줘 잠수대기란 말 알아요 여기? 나 잠수 거의 물겠네 제가 또 그 가짜 사나이 때 여러분들 잠수로 진짜 오래 버텼거든요
자게 누른다. 알겠죠? 자게 누른 거야. 네. 시작. 야, 이거 오늘 괜히 자존심 때문에 갑자기 변사체 발견되는 거 아니야, 이거? 괜히 자존심 때문에 지금. 어? 오, 40초? 40초? 오, 자, 50초 돌파. 50초. 와! 오, 자, 53초. 후근장 53초. 잠깐만요. 저분, 살아. 와! 아니, 1분 6초 버텼어. 1분 6초. 와! 와, 1분 6초 뭐야? 그 파란 게 좀 더 크거든. 그 한번 써봐. 그리고 뒤를 하고 일단 앞면부터 확실하게 쪼고 숨 쉬어보면 딱 들어막혔잖아, 그렇지? 그리고 세로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바닥을 봐야 돼, 바닥을. 야, 일단 하얀 거는 밖에 나와야 돼. 하얀 건 밖에 나와야 돼. 내가 한번 시험 때문에 들어가는 거 같아. 오. 너무 깊게 들어가면 안 돼. 깊게 들어가면 안 된다고. 깊게 들어가면 안 된다고. 이게 나와야 돼. 나와야 돼. 나와. 왠지 이게 숨 쉬기가 더 힘들어. 와, 오늘 그래도 뭔가 알차게 놀았는데요. 네. 그럼 지금 집히면 되겠다. 아, 또 우리 물에서 나와야겠네. 토치 쓰실 줄 아세요? 토치 쓰지. 약간 원주민 느낌 나지 않아? 휴양지 네. 동남아 같은 데 이렇게 놀러 갔을 때 세팅해주는 직원. 요 정도 하면 되겠다. 아! 이게 있었네? 뭐지? 네. 아이 그러니까 아까 이... 보자. 토치 사용법. 아, 요렇게네. 잠깐만. 잠깐만.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돼요. 모르면 모른다고.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자, 아니, 제가 해볼게요. 형. 제가 해볼게요. 네? 자, 보세요. 아니... 자, 끄세요. 아, 나 진짜... 오! 봐봐. 사장님이 즉시 쓸 수 있게끔 즉시 전력으로 해놨네. 아, 근데 이거 약간 불멍 느낌 나는데? 그냥 쳐다보고 있으니까? 와, 이게 바로 지상낙원 아니겠습니까? 와, 근데 물놀이 어떠셨어요? 물놀이요? 예. 너무 행복했습니다. 야, 이 뽀송뽀송한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아니 근데 이거 술 바로 까야 되는 부분 아니야? 그러니까 아빠 씻고 왔지 지금. 자기 씻고 걸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러면 19세 미만 친구들은 다음 시간에 만나요. 공지해가지고 기록인 분들도 다음에 만나요.